그래서 우리는 법인세, 소득세, 부가가치세 요세 가지 중심으로 공부를 하는 겁니다. 뭐 앞부분에 뭐 국세, 기본법 이런 게 있는데 다 기타 등등의 뭐 주제에 불과한 것이고 메인은 법인세, 소득세, 부가가치세다. 뭐 그렇게 봤을 때 전체에서 한반 정도는 법인세를 공부하고 나머지 반은 부가가치세하고 소득세를 공부한다. 3대 세법이라 하는 법소부인데 이것이 세수 입장에서 봤을 때 거의 90% 정도 육박하거든요. 그러니까 전체 세금에서 한90% 정도 차지한다고 법인세, 소득세, 부가가치세가. 우리는 평상시에 뭐 상속세, 증여세 막 궁금하잖아. 근데 그런 거는 미미하다 사실상. 4부분의 국세 기본법 등등의 또 기타 등등을 공부하는 시간인데 이제 주로 이제 계산보다는 말이 있겠죠. 그래서 보자. 뭐 조세 개념, 과세 주체, 국가 또는 지자체, 지방자치단체가 지자체죠. 걔네들이 세금을 걷는 것인데 과세 목적은 재정 수입 조달로 뭐 이런 식으로 돼 있고 과세 근거는 조세 법률지 세법에 근거해서 법전에 근거해서 세금을 매기겠다. 어떻게? 금전 돈으로 내라 이거죠. 물건 내지 말고. 일반 보상성은 뭐 반대급부 없이 부과한다. 이렇게 해서 쭉 제목만 살짝 봤는데 한번 보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국세하고 지방세가 있지 않습니까? 국가가 세금을 거두면 국세다라고 하고요. 지자체가 세금을 거두면 지방세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공과금은 조세가 아니다. 공과금, 뭐 전기세, 수도세 이런 것들은 조세라고 하진 않습니다. 세금이라 하진 않는다는 거예요. 국가 지자체가 아닌 공공단체, 한국전력에서 뭐 전기세 걷어간다 그런 것들. 그런 거는 공공사 필요 경비를 충당하기 위한 공과금인 것이지 우리가 조세라고 말을 하진 않는다. 한절에서 전기세 걷어가고 그런 것들. 그 세금 왜 걷어가는 거냐? 재정 수입 조달. 그래서 벌금, 과료. 과료는 뭐 과태료랑 비슷한 겁니다. 그래서 벌금이나 과태료, 뭐 가산세 이런 것들은 이제 우리가 말하는 조세는 아니다. 위법 행위에 대한 제재 목적으로 둔 벌금, 과태료, 가산세 같은 것은 우리가 조세라고 하지 않는다. 그러면 이제 조세라고 하는 것이 뭐 법인세, 소득세, 부가가치세 등등의 우리가 알고 있는 세금을 얘기하는 것이고, 이렇게 위법 행위에 대한 제재에 대한 목적을 둔 벌금, 과태료 같은 건 조세가 아니다. 뭐쭉 읽어서 이해가 안될건 없잖아요. 그럼 세금은 어떻게 매길 것이냐? 법전에 써 있는 대로 걷어간다. 그래서 그것이 조세 법률지. 과세 요건은 법률에 정하도록 한다. 법전에 열거된 거 바탕으로 해서 세금 걷어가라 이거고. 금전 납부가 원칙인데 예외도 있다. 예외는 물납입니다. 물건으로 되는 거야. 내가 우리 부모님은 정말 잘 나가는데 나는 그냥 뭐 백수야. 뭐 그럴 수 있잖아. 근데 부모님이 뭐 천억대 부자래. 나한테 이제 부모님 돌아가셔가지고 상속세를 딱 내가 그 상속을 받아서 상속세 내야 되는데 난 갖고 있는 현금이 없어. 난 부모님 부동산에 뭐 천억대인데 그럼 부동산 같은 물건으로 낼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뭐 그런 것들도 있는데 뭐 그런 거는 나중에 우리가 뭐 예외적으로 공부하겠죠. 어쨌든 원칙은 금전 납부가 원칙인데 물건으로 내는 것도 허용이 된다. 뭐 상속세 같은 것들 생각하시면 되겠고. 다른 것들은 뭐 제목 봐서 이해가 되는데 5번 일반 보상성은 자 제목 봐서는 느낌이 안 오죠. 걔가 뭐냐? 반대급부 없이 부과한다. 그러니까 국가가 우리한테 세금을 걷어가잖아. 내가 월급 받고 있는 뭐 근로소득자인데 근데 막 세금을 걷어갑니다. 근데 나한테 뭐 해주는 거 있습니까? 기본적으로 없다 이거지. 그냥 걷기만 한다는 얘기입니다. 국가를 운영하기 위해서 세금 걷는 거지 뭐 너한테 뭔가 기브 앤 테이크로 주는 거 그런 거 없다 이겁니다. 그것이 반대급부 없이 부과한다라는 일반 보상성의 개념이다. 반대급부가 있다 하면 틀린 문장이다. 이런 얘기가 되겠죠. 조세 분류. 다양한 분류가 있는데, 그럼 어떻게 내겠습니까? 쭉 제목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두개 섞어서 내겠지. 예를 들어서 뭐 법인세는 지방세다. 뭐 틀린 거. 이렇게 해서 낸다는 거 섞어서. 뭐 지방교육세는 뭐 보통세다. 뭐 틀린 거. 이런 식으로 섞어서 낸다는 겁니다. 국세하고 지방세는 아까 말했었죠. 국가가 세금 걷어가면 국세, 지자체가 세금 걷어가면 지방세가 된다. 그래서 법소부 3대 세법이라 했는데 법소부는 다 국세가 되는 것이고요. 그래서 취득세, 뭐 주민세 이런 것들, 뭐 등록면허세 이런 것들은 지방세의 대표적인 것이다. 뭐 자동차를 샀어, 뭐 건물을 샀어, 뭐 취득세 내지 않습니까? 그런 거는 국가에 내는 게 아니라 지자체에 내는 것이다. 그 다음에 보통세하고 목적세가 있는데 특정 목적, 즉 사용 용도가 특정이 돼 있는지 여부에 따라서 보통세하고 목적세가 있는데. 세수 용도를 특정하지 않고 이제 세금 걷는 것이다. 법인세, 소득세, 부가가치세 이런 것들은 보통세지. 그냥 걷기만 하지 뭐 특정 목적이 있지는 않다고. 일단 걷은 다음에 다양한 용도로 쓰이겠지. 이것이 보통세라는 거지.
목적세는 뭐 특정 목적이 정해져 있다는 거죠. 지방교육세 보겠습니까? 뭐 지방의 교육을 위해서 세금 걷는 것이지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이름 자체에 어떤 목적이 있다라는 느낌이 강하게 오죠. 하여튼 법소보다 보통세입니다. 아무래도 법소부 요 세 가지가 3대 세법이기 때문에 다른 건 몰라도 법소부만큼은 소속을 정확하게 아셔야 되겠지. 국세이면서 보통세다. 현재까지는. 조세 부담의 전가 여부에 따른 분류다. 직접세, 간접세가 있는데 일단 직접세는 담세자가 뭡니까? 세금을 부담하는 자고 납세부들은 세금을 내는 자입니다. 같으면 직접세요. 야, 당연히 내 세금을 내가 내는 거 아니냐? 아, 그거 직접세입니다. 근데 이런 경우도 있지. 두 개가 달라. 대표적으로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 개념 자체가 그잖아. 사업자가 있어. 뭐 재무회계 때도 얘기한 거지만 소비자, 우리처럼 소비자가 있습니다. 사업자가 치킨을 파는데 2만 원에 팝니다. 근데 또 10% 붙이잖아요. 10%, 2천 원. 그래서 이걸 또 지가 2만 2천 원 다 먹지 않고 2천 원을 또 세무사한테 세금 내는 거지. 3개월에 한 번씩. 이게 부가가치세 개념이거든요. 그래서 얘가 담세자입니다. 세금을 부담하는 자. 원래 이 체키는 2만 원짜리인데 내가 2만 2천 원 주고 사 먹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2천 원 세금 낸 거라고. 그 사업자는 뭡니까? 납세의무자. 세금을 내는 자다. 얘가 부담하고 있는데 실제로 얘가 세금을 대신 내주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세금을 대신 걷어서 대신 내주는 심부름꾼 역할을 하는 것이 부가가치세 개념인 겁니다. 웃긴 거지만 부가가치세법상 이런 얘기합니다. 부가가치세에서 야, 사업자는 부가가치세를 한 푼도 부담하지 않아. 틀린 문장이 아니라고. 맞는 문장이야. 왜? 대신의 개념이라고. 대신 걷어서 대신 내주는 심부름꾼 역할. 어쨌든 두 개가 같으면 직접세인데 다르기 때문에 간접세 이런 말 쓴다. 예, 대신 걷어서 대주는 개념. 뭐 개별 소비세가 뭐 이런 거잖아. 사치품에 대해서 개별 소비세. 예를 들어서 뭐 자동차 비싸지 않습니까? 그런 게 사치품인 거잖아요. 뭐 TV 뭐 이렇게 비싼 것들 거기에 대해서 이런 것들도 마찬가지로 사업자가 소비자 대신 걷어가지고 세금 내는 거죠. 뭐 주세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뭐 술을 사 먹어. 그럼 거기에 세금이 붙어 있잖아요. 다 원래는 그 술값이 싼 건데 굉장히 싼 건데 주세가 붙어가지고 비싸진 것이지. 그래서 사업자가 대신 걷어서 대신 내주는 그런 개념들입니다. 어쨌든 법소부만큼 제가 정확하게 아셔야 했었기 때문에 법인세하고 소득세는 여기인데 부가가치세는 뭐 간접세다. 법소부만큼은 정확하게 알죠. 그래서 조세 부담이 전가가 안 되면 직접세인데 전가가 되면 간접세가 되겠죠. 왜냐면 얘가 낼 것을 얘가 대신 내주고 있기 때문에. 4번입니다. 납세의무자의 인적사항이 고려되는지 여부에 따라서. 인세, 사람이잖아요. 물세는 뭐 물건인 거고요. 그래서 물건을 중심으로 세금 내겠다. 그리고 사람 중심으로 인적 측면을 주안점을 가지고 세금을 걷어가겠다. 그래서 우리가 안 배워서 모르지만은 법인세, 소득세 이런 거 있으면은 예를 들어서 부양가족이 많아. 부양가족이 많아. 그럼 소득세 쪽에서 뭐 연말정산 이런 거 들어보셨죠? 연말정산 같은 걸 통해서 뭐 세금 뭐 줄여준다는 얘기입니다. 아무래도 자식이 한 명인 것보다 자식이 뭐 많으면 많을수록 힘들잖아. 그러니까 세금 많이 줄여준다고. 그러니까 사람을 다 고려해서 세금을 매긴다고. 그래서 인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물세는 뭐 물건 중심으로 세금 걷는다. 부가가치세 같은 거. 그냥 뭐 재화 용역을 제공하게 되면 10% 무조건 걷거든요. 그래서 그냥 뭐 그것이 천만 원이든 백만 원이든 십만 원이든 만 원이든 10% 걷는다고. 그래서 물건 중심으로 세금 걷는 거지 뭐 사람을 고려하지 않는다. 재산세도 마찬가지. 뭐 재산에 비례해서 세금을 걷는 거지 뭐 재산이 많으면은 뭐 세율이 더 세지고 뭐 이런 개념이 아니다. 기본적으로 물건 중심으로 세금 걷지 사람을 전혀 고려하지 않는다. 그래서 이것은 연말정산할 때 소득공제 많이 받고 뭐 그런 거 생각하시면은 그래 소득세, 법인세는 인세다라는 것을 알 수 있고요. 법소부 개념적으로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법인세는 법인의 소득에 대해서 세금 걷는 것이고 소득세는 개인의 소득에 대해서 세금을 걷는 겁니다. 그래서 법인세하고 소득세는 싸잡아서 소득세 이런 말로 쓰거든요. 왜? 개인의 소득, 법인의 소득이니까. 그다음 부가가치세는 뭐 배워봐야 할 거지만은 재화 이용력을 공급할 때 세금을 걷는 거예요. 부가가치, 부가가치라고 하는 것은 궁극적으로 수업 목적상 재화 이용력이라고 보시면 될 텐데 야, 너가 이 가치 있는 재화 이용력을 소비했으니까 너한테 세금을 걷어가겠다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저놈한테 물건 팔았어. 재화 이용력 제공했어. 그럼 저놈은 재화 이용력을 소비했다고 간주하는 거지. 실제로 소비 시점을 다 제가 찾기가 어렵잖아. 그러니까 부가가치를 소비할 때 내는 세금인데 저놈이 샀으면 내가 이제 재화용에 공급했을 때 쟤는 샀다고 봐서 소비했다고 봐서
세금 걷겠다. 뭐 자세한 건 그때 가서 배웁시다. 어쨌든 부가가치를 소비할 때 저놈한테 걷는 세금이 부가가치세다. 결국 재화용역 제공할 때 세금 10% 걷겠다. 뭐 그런 컨셉. 자세한 건 나중에 배우자. 뭐 재산세 알잖아요. 뭐 아파트, 뭐 토지, 뭐 상가 이런 거 있으면 재산세 걷어가고 이런 것들. 과세물과 측정 단위에 따른 분류. 과표가 금액이냐 수량이냐. 가는 뭐겠습니까? 가액이지, 가액. 가액이니까 결국 금액이죠. 과세물 그럼 화폐 단위로 측정한다. 법인세, 소득세, 종량세는 뭐 수량. 양이 수량이지, 수량. 그래서 종은 따라 가액에 따라 금액에 따라서 세금을 걷는다. 당연히 법인의 소득 많으면 개인의 소득 많으면 세금 많이 걷지 않습니까? 세율도 또 달라 세율도. 그래도 그래서 많이 이익 나는 뭐 개인이든 뭐 법인이든 이익이 많이 나면은 세율이 더 세지는 거지. 소득세도 뭐 6%부터 45%까지 돼 있고 법인세도 9%부터 24%까지 돼 있는데 다 소득이 많으면은 세금 많이 걷는다. 그 금액에 비례해서 세금 걷는 것이고 수량에 비례해서 세금 걷는 거 주세 뭐술한 병당 이런 식으로 세금 걷고 뭐 종이 한 장당 인지세 걷고 이거 전부 다 수량에 기반하는 거지 금액 기반이 아니잖아 종이 한장 그다음에 술뭐술한병 이렇게 수량 기준으로 세금 걷는다 독립된 세원이 있는지 여부에 따른 분류 독립세 부가세가 있는데 이건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부가가치세가 있고 부가세가 있는 거예요. 이거는 부가가치세가 아닙니다. 부가세. 독립세는 독립된 세원에 대해서 부과한다. 법인세, 소득세. 부가세는 다른 조세에 부과되는 세금. 교육세, 농어촌 특별세. 역시 느낌이 없을까봐 예시로 참고하면 제가 그냥 그냥 적은 거지 뭐 교재에 있는 내용은 아니겠죠. 참고는 말 그대로 다 CF입니다. 참고. 왜 부가세인지 보여드리는 거지. 교육세 같은 거는 뭐 등록세 20%, 농어촌 특별세, 농득세를 하는데 취득세 10% 이런 것들이 부가세다 이거지. 그쵸? 다른 조세에 부과되는 세금이다. 어떤 건지 알겠죠? 부가가치세가 아니고요. 다음은 조세에 관한 설명이다. 틀린 것을 골라봐라. 과세 주체가 국가 지자체다. 맞잖아요? 국가가 세금 걷으면 국세, 지자체가 걷어가면 지방세. 조세는 금전납부가 원칙이죠. 물론 예외적으로 물납도 허용된다. 납세자는 납부한 조세에 비례해서 국가로부터 개별적인 보상을 받지 않습니다. 그렇죠? 일반 보상성, 보상적인 성격에 대해서 반대급부 없다. 보상 그런 거 없다. 세금만 걷는 거지 우리한테 뭔가 주는 거 없다. 조세는 국가 또는 지자체 경비 충당을 위한 재정 수입 조달을 위해서 그렇죠? 국가를 운영하기 위해서 세금을 걷어가는 것이죠. 맞습니다.